뭐냐, 수입이 안 들어와도 3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게 있어요. 근데 일본이나 이런 싱가포르, 홍콩, 저기 이게 보면 도시 국가형 무역과 금융업으로 발달한 나라들이 있어요. 요런 애들 어떻게 하냐, 유통 경색이 이제 이게 유통이 경 이게 금융 경색이 일어나면 그다음에 바로 유통 경색이 일어나요. 유통 경색이 일어나면 식량을 여기서 사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라에서 먹어야 하는데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? 해요.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런 가상화폐가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. 그럼 어떻게 하냐? 금땡이가 가야 되는데 일본은 금이 없어. 싱가폴도 별로 없고 다 미국 그창 거의 뭐냐 로스차일드 가문 아 저기 뭐냐 중앙은행 벙커 창고가 다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. 자 지금 상황이 왜 심각한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지금 그 금융 경색 상태가 있어요. 예전에 홍 머시기 거기 뭐냐 강사가 그 뉴스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. 굉장히 이게 저 벌이 또 테러할까 말까 하고 있잖아 이 자식. 그 홍기빈인가 그 저기 그 경제학자가 있는데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. 저는 그걸 이해를 했죠. 지금이 어떤 상태냐면 우리 몸에 피가 안 돌면 다 죽죠. 뇌에 피가 안 돌아도 죽고 장기에 피가 안 돌고 근육에 피가 안 돌면 괴사해서 다 죽게 돼요. 세포들이 잠깐만 한 적이 안 돌아도 다 죽어요. 그렇죠? 근데 지금 마치 지금 상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저기 그 피가 심장 근육에도 들어가야 돼요. 근데 지금 상태가 되냐? 심장 근육으로 들어가는 그피그맥그 저기 그 핏줄 맥에 있잖아요. 거기서 경그그 심장 그 심장 경맥이라고죠. 심장에 들어가는 피가 막히는 게 이제 심장 경맥이에요. 지금 심장에 들어가는 피가 지금 막히는 형상이에요. 그러면 심장이 펌프질돼서 온 몸에다가 피를 이렇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 정작이 심장 근육으로 들어가는 지금 그 저기 그 핏줄들이 다 지금 경색이 돼서 막혔어. 그럼 심장 근육이 못 움직이겠죠? 심장 근육이 죽겠죠? 심장 근육이 못 움직이면 온 몸에 저기 피를 못 돌리겠죠? 그러면 다 뒤지겠죠? 지금이 딱그 상태예요. 아, 참 비유를 잘했더라고, 이 양반이. 옛날 홍길비 이 양반하고도 제가 한번 좀 약간 이게 강의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언쟁을 한번 해봤는데, 이게 좀또 틀리긴 틀리더라고. 하여튼 한번 예전에 한번 저기 언쟁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이게 그 양반 강의에 가가지고. 근데 그 양반하고 저거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어떻게 재테크하고 어떻게 저기 해내니까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. 앞으로는 이제 저기 쉽게 말하면 인류가 이제 문명이 멸망을 한다고 말은 안 했는데 앞으로는 자급자족을 하고 옛날로 돌아간대. 그 조선 시대도 아니고 옛날 거의 선사 시대 뭐 옛날로 돌아가는 이제 시대가 앞으로 올 거래. 그러면 그때다가면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노동으로 뭐할수 있는 뭔가 그 저기 그 물물교환을 하고 자기가 재능 이런 것 갖다가 저기 해가지고 하는 저기 이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대. 그래서 옛날 홍기빈 그 양반이 뭐라 했냐면 나는 앞으로 아니야 저기 앞으로 사람들은 옷은 입어야 하니까 이게 옷을 해가지고 옷을 뭐 저기 이게 바느질 하는 거를 배우면 나중에 저기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위해서 바느질 하는 걸 지금 배우고 있다고. 그래서 제가 왜 바느질 하는 걸 배우세요? 지금 금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옷 저기 저거 사면 되지.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금융 경색하고 모든 게 이게 경제가 무너진대. 그러면 이게 거의 인류 멸망 수준까지. 인류 멸망하는 얘기를 안 돼. 거의 인류 멸망 수준까지 가면 문명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아야 할 상황까지 안 돼. 그러면 자기는 이게 저기 바느질 연습을 해가지고 그때 그걸로 해서 먹고 살 거라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저기 농사가 돼도 좋고 뭔가 자급자족해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빨리 하라고. 나는 아씨 이 양반 홍기빈이 경제학자고 강의를 하는데 경제에 대해서 물어보려는데 이 양반이 앞으로 저기 미래를 위해서 농사가 됐든 뭐든 자급자족해서 살수 있는 그 저기 생존 방법을 터득을 하나씩 하라고 하는 거야.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이게 보니까 결론은 나중에 인류 문명이 다 멸망하니까 저거예요. 이게 이 양반이 지금 저번에 TV에 나와가지고 심장에 지금 이게 저기 심장에 들어가는 피가 경색이 됐다고 굉장히 이걸 비유를 해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앵커들도 다른 학자들도 이해를 못했냐. 나는 그걸 딱 이해를 했지. 근데 이 양반이 좀 이게 그걸 이해를 잘못 시켜서 그때 그 말을 갖다 제가 이해를 한번 시키셔야 되게 강의를 한 거예요. 지금이 그 상황이에요, 지금.
심장에 이게 온 몸에 이게 저기 피를 해야 돼요. 그게 뭐냐? 이게 이제 금융이에요.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. 자, 금융이 이게 돌아야 물자도 같이 돌아요. 그래서 너무 당연하죠. 금융이 잘 돌아야 물자도 같이 돌아요. 금융이 경색되면 어떻게 되냐? 화폐가 경색되면 유통도 같이 경색이 돼요. 근데 이게 특히 식량이 제일 예민해요. 식량이 안 돌면 이게 식량이 한 저기 100일 동안만 안 돌아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100일 동안 아비규환 상태가 돼요. 아사에서 주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해요. 딱 100일 동안만 이게 식량이 유통이 안 돼도. 지금이 딱그 직면한 상황이에요. 아니, 그러면 우리 다 굶어 뒤지는 거야? 제가 다 그거를 장치를 다 해놨어요. 이제 이게 한번 올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. 천신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보니까 지금 경제 상황을 돌아보는데 경제학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, 재정부도 모르고.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딱 올게. 그런데 지금 그게 딱그 선에 왔어요. 지금 그 초입 단계에 왔어. 자, 이게 오면 유통 경색이 오게 되면 기초적인 자 저기 난방류, 에너지 그리고 저기 뭐냐 식량, 소재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게 먹고 생존하는데 아주 밀접한 물자들이 안 돌면 어떻게 되냐? 사람들이 생존을 못하면 죽겠죠. 지금 거의 딱그 지금 그 앞에 상태까지 왔어요. 자, 물자가 안 돌면 다 뒤지겠죠. 자, 왜그 상황이 지금 왔는지 어떻게 되냐? 자, 금융 시스템이 저기 저거 뭐 저거요. 자,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0%대 이자로 왔어요. 자, 0%대 이자로 왔어요. 우리가 작년 올 초까지만 해도 예금금리가 0%대 이자였어요. 0. 뭐몇 프로밖에 안 줬어요. 예금금리가. 근데 지금 예금금리가 막 저기 어막 저기 막 6%, 7%, 8%도 때리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. 하여튼 그래요. 왜 그냥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. 지금 미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써 해서 채권이나 모든 회사채도 같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요. 그럼 사람들이 예금을 저기 채권을 샀으면 샀지, 예금 뭐 0%대 이자에다 안 넣잖아. 그죠? 너무 당연하죠. 자, 그게 왜 중요하냐? 자, 여기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요. 어떻게 해야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여기부터 단순한 제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만 딱 짚고 갈게요. 미국 기준금리가 올 초까지만 해도 0%대였어요. 자, 기준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모든 은행의 대출금리, 예금금리가 다 같이 오릅니다. 너무나 당연하죠. 지금 4%까지 와 있고 올 말에 5%까지 올린다고 합니다. 올 12월 달까지. 그럼 예금금리도 이제 그에 따라서 올라가겠죠, 그만큼. 자,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, 지금 인데까지 금융회사들이 연맹을 하고 있었어요. 분식회계를 하면서. 어떻게 연맹, 자본잠식된 지 오래전에 한참 됐어요, 자본잠식된. 근데 그걸 그냥 교묘하게, 금융적인 예제들이 이게 지식이 많으니까 교묘하게 그거를 다 속이고, 주주들을 다 속이고 있어요, 지금. 그리고 이제 배당도, 저기 새로운 걸 저기 부채를 계속 지면서 부채로 배당도 주고 월급도 주고 그렇게 버텨왔어요.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그걸 못해요. 왜? 이 전까지는 0%대 이자가 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. 근데 이때부터는 얘네들이 지금 저기 부채가 어마어마해요. 금융 애들이 부채가 어마어마해요. 근데 예전에는 감당하던 이자가 한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0.1%라고 가정하죠. 1%의 이자만 됐으면 됐어요.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감당하던 이자가 부채가 많아요. 금융회사들이 감당하던 이자가 1%밖에 안 됐어. 자, 1%밖에 안 됐어. 자, 1억 원에 1%면 연 이자가 100만 원밖에 안 되죠. 자, 1조 원으로 한번 넘어갈까요? 이제 회사 사이즈가. 자, 1조 원에 연 이자가 1%면 1년에 이자 얼마만 지불하면 되나요? 1조 원에 이자가 100억이죠. 자, 1조 원에 대한 이자를 1년에 100억 원만 지불했으면 됐어요.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? 지금은 5배가 딱 지금 5%. 현재가 5%예요.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.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.
현재 5%의 이자를 줘도 자기네들 채권 안 사줘. 지금 한전이 6%까지 준다 그러죠. 한전은 거의 국채에 가까울 정도로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예요. 근데 거의 국채에 가까운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한국전력이 6%의 이자를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. 자, 그러면 다른 회사들의 이자의 회사채를 6%에 살 거니 한전의 회사채를 사는 게더 이익이겠죠, 당연히. 안전하면서도 이익이겠죠. 그러면 지금 은행 애들이 이게 지금 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 이게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. 그게 우리나라 코스피 3000이 갑자기 무너지는 선이 그때예요. 저는 그걸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죠. 코스피 3000이 무너진 게 이게 채권 시장하고 이 회사들이 부채에, 이제 그 당시에 부채 비율 많은 회사들은 투자하지 마련이었어요. 부채에 굉장히 이상이 있다는 걸 제가 봐내요. 그 당시에 회사채를 싼 이자로 발행해서도 이게 적자라는 회사도 있었는데,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게 팬덤 이게 뭐냐 코로나 사태를 하면서 적자가 더 발생을 했는데, 이자가 싼 이자 때문에 버텼던 거야. 자, 코로나 사태 때 보니까 0%대 이자 있잖아요, 기준금리가. 그 당시에 회사채나 이런 게 이자가 쌌기 때문에 얘네들이 버텼어요. 근데 이제 이상 더 이상 못 버텨요. 왜? 지금 회사채 신용도가 안 좋은 거든 십몇 프로 준다고 해도 그 회사채를 그 누구도 안 사줘요. 자, 회사채를 예를 들어서 1조 원치를 내가 발행을 했는데, 이게 이제 한 3년 만기가 됐어. 지금 이제 만기가 됐는데, 이 회사에다